저는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재천 교수입니다. 생명다양성재단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. 없었습니다. 이게 뭐지? 근잇? 하여간 난생 처음 들어본 단어래가지고요. 열심히 찾아봤어요.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하는 단어였어요. 반가웠습니다. 참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. 저처럼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 그동안 살아왔던 시절을 좀 돌이켜보는 시간을 자꾸 갖게 되거든요. 그래서 삶을 조금은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느낌이 있어요. 고등학교 때 그게 영화로 나와서 보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는데요. 제니의 초상이라는 영화입니다. 소설을 영화한 거라서요. 소설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 나와 있더라고요. 한번 읽어보시면 한때 잘 나가던 화가였는데 이렇게 삶이 잘 풀리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정체돼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느 날 센트럴 파크를 걷다가 어느 젊은 소녀를 만나는데 그 소녀가 만날 때마다 쑥쑥쑥쑥 성장하면서 서로 이제 사랑하게 되고 헤어지고 저는 근잇을 약간 그런 식으로 한번 해석해 봤어요.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내가 내 삶을 정리를 해 가다가 또 어느 순간에 새로운 일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삶이 굉장히 재밌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해 봐서 그 로버트 네이튼이라는 양반이 쓴 제니의 초상 추천하고 싶습니다. 저는 한참 생각해 보고 말줄임표를 생각해 봤어요. 우리가 살면서 말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보고 나면 너무 말 많이 하는 게 허무한 느낌이 와요.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말을 줄이고 남의 말을 많이 듣게 되는 때가 오더라고요.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서로 자기 얘기만 하느라고 이렇게 뭐가 잘 안 굴러간다는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. 그래서 내 말을 좀 줄이고 남의 말을 열심히 좀 듣는 거 중요한 거 같아요. 말 줄임표를 선택했습니다. 우리 서울국제도서전이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참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굉장히 참신한 기획도 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도서전도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비대면, 대면 어떤 형식으로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